햇바람 소리가 나를 지켜주는 소리라고 해요. 해녀들이 내 목숨, 오늘 하루 목숨을 내놓으면서 내 뒤에 등짐진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가는데 해녀들이 정말 힘들게 바다에서 가서 잡아오는 것도 하지만 와 지금 다리에 쥐가 나서 내 손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가 아침 되면 막 쥐가 바짝 나갖고 다리에 막 쥐니까 이런 땅 위에서는 괜찮은데 물속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. 아유 일찍 나왔죠 이게. 아주 잘나섰다. 예. 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니까 고무 옷 입으러 들어가요. 이 고무 옷은 내가 바다에서 춥지 말라고 입는 거예요. 춥지 말라고. 바닷속이 온도가 내려갔을 때 너무 추울 때는 두꺼운 걸 입고요. 이제 예를 들어 여기 3mm인데 4mm도 있고 5mm도 있고 그 미리 1mm, 2mm 차이가 엄청나요. 그래서 압을 차는데 각기 나름대로 다 틀리지만 그 작업하는 거에도 틀려요. 얕은 데서는 납을 많이 차주고. 그것도 뭐 할 때 쓰시는 거예요? 전복 이렇게 딸 때 쓰는 거예요. 소라를 잡으면 손에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물속에서 탁 담고서 다른 것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. 그 아까 여기에 넣으신 건 왜 넣으신 거예요? 아, 껌! 껌, 요거 귀에, 귀 물 막는, 요 귀에 물 막는 거. 저리 나 걸어가기가 문제라. 계란 걸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면 여기서 휘어가. 여기서. 아 휘어가지 못한다. 아니 이모 휘어져. 흘러. 여기가 편안해요. 아 나 말을 안 듣네. 이모. 이제 옆에 벗삼아 친구삼아 이 어촌기장님도 따로 하지 말라. 저 위험할 수도 있다. 저는 한 40년. 나도 해녀를 배우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10년 기간이 지났지만 해녀일은 내가 바다에 가면 저 보물창고가 있잖아요. 냉장고, 나의 냉장고 이렇게. 그리고 내 위에 사장, 회장이 필요 없잖아요. 언제든 바다는 오라오라 해서 내가 갈 수 있으니까요. 햇바람 소리가 나를 지켜주는 소리라고 해요. 이게 햇바람이 아니라 숨빗 소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내려가서 작업하고 내가 올라올 때 내쉬는 숨빗 소리인데 이게 숨빗 소리가 없다면 저 사람이 왜 숨빗 소리가 없지? 오늘 이제 옆에 해녀들이 이제 그 같은 그 친구분들이 걱정을 해요. 그래서 숨빗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해야 그래도 살아 있구나. 문제가 뭐냐면 안전이다. 네 목숨과 맞바꾸는 거 아니야. 용왕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. 그 사이 중에 한번 목숨을 잃을 뻔하신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. 네.
젊은 기백으로 욕심으로 욕심을 낸 적이 있었죠. 그러나 진짜 여기 산군만 됐는데 거기서 물이 이제 싹 썰물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막 들어서 전복이 있나 막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그냥 따서 발버둥 치고 막 올라오는데 올라왔는데 딱 반발 사이에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멈칫하더니 순간에 좀 몸이 느끼는 거예요. 그 한순간 0.001초에 5만 가지 생각이 와 이거 내가 지금 죽는구나.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내가 힘을 다 빼보자. 살살살살살 이렇게 쳐봤어요. 쳤더니 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한숨과 한숨을 쉬면서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고 가면서 버는 그 직업이 숨 쉬면서 못할 것이 뭐 있냐? 숨 쉬면서 두 눈, 두 손, 두 발이 있을 때 못할 것이 뭐 있냐? 세상에. 무거우면 살쪄 있는 거, 내가 봐도 살이 있는 것 같아요. 양이 조금 더 해야지. 욕심. 하나, 둘, 셋. 이게 들고 오고 작업하고 이 과정이 정말 알고 나면은 지금 성게 잡아온 거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가파도 성게는요 전국에서 최고로 보면 돼요. 쓴맛이 없고 달달하면서 향기가 아주 짙어요. 뭐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주의해야 될 상황은 햇빛 받지 말고요, 빗물에 닿지 말고 햇빛에 닿으면 성게가 녹아내려서 녹아서 이제 그 상품화가 안 되니까 칼이 됐을 때 이렇게 작은 거 하고 검은 선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해야만이 네, 딱 이렇게 하면 딱 다섯 갑이 나와요. 여기 한 갑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 가면 이 성게가 다 햇싸져요. 각자 쓰기도 하지만 팔아주기도 하고 어촌계에 이제 요 스푼인데 스푼이 특이해요. 여기 이제 까야 돼요. 이게 많이 긁어와서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게 살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서 아이고 여기도 공장 걸렸구나. 그게 우리 그 오늘 이제 작업한 거를 계산. 그러니까는 키로수로 이제 저울해서 이제 2kg. 2kg. 예. 어이. 마지막 그 소라를 잡고서 이제 서귀포 식당에 가져가서 음식할 거예요. 이것도 하나 더. 그건 제가 꺼낼게요. 네. 삼촌 나오세요. 이거 못해요. 괜찮아요. 자, 으쌰, 하나, 둘, 으쌰. 숨 참으면서 숨 안 쉬고 잡은 돈입니다.
지금 식당입니다. 저희 식당. 네, 오늘 이제 잡고서 가파대에서 잡고서 가져온 게 아이고 뿔났죠. 우리 제주도 소라는 뿔났죠, 뿔. 그래서 이 참소라가 되게 맛있어요.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? 와, 야, 합니다. 대학에서 딱 가서. 감사합니다. 이거 고맙습니다. 요왕님 고맙습니다. 합니다. 자, 들어갑시다. 아이고, 붉은 거 잡고 오늘 고향 가게.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인데, 전복이나 소라나 가파도산을 이제 못 먹는 분들한테 서귀포에 오셔요. 워낙 가파도 지역의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전에서부터 발전이 안 됐던 지역이라 생물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칠 겁니다. 그래서 드셨던 분들은 성게도 최고급이고 이거를 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팔 수도 있지만 내가 요리해서 식당에 와서 맛있게 이렇게 내드리는 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니까 네,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드려야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. 우리 이제 가파도 성게를 할 거예요. 가파도 성게를 해서 요 성게는 냉장고에 놔뒀다가 내가 먹을 만큼만 조금만 냉장고에 놔두지 그렇지 않으면은 냉동고에 놔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게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그냥 성게국 우리 그 성게국이 유명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성게 비빔밥. 하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 진짜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 세계 어느 박사 어느 정치 모든 분들보다 해녀가 정말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난 생각해요. 해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보존을 되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러한 그 작업량이 많아서 관광객 하시는 분들이 소라 하나를 이렇게 살 때에 그냥 저희는 한 이 목숨을 이승과 저승 사이를 해서 이숨 하나로 요 태악 하나로 의지하면서 그걸 잡는데 약간 이거 바다에 가면은 다 이렇게 있는 거 탁탁탁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세요 비싸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해녀들이 정말 힘들게 이 바다에서 가서 잡아 오는 것도 하지만 관광 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느낄 거예요. 특히나 할머니들 70, 80난 할머니들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요. 지금 행복하세요? 네? 해녀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.